촬영장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야. 근데 안 다쳤어? 야. 너희 집 음식점 아니? 아니요. 그냥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이럴 게 아니라 잠깐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안 돼요. 저 이거 배달해야 되는데 다 엎질러져서 다시 갔다 와야 돼요. 받아, 음식값이야. 아니에요. 제가 딴 생각하고 가다가 실수한 건데요. 글쎄, 받아두라니까. 아니에요. 저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강순아! 강순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 저를요? 지난번 신문에서 너 봤어. 마침 무수라는 여기 필요해서 학교에 찾아갔다 해리를 만났는데 해리가 너 미국으로 입양돼 갔다고 하더라. 아, 뭐라고 해요? 여보세요? 승준이니? 지금? 나 피곤한데. 놀라운 뉴스가 있어. 네가 들음. 아주 깜짝 놀랄 뉴스. 뉴스?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이 지경이 돼서 온 거야? 손님이 음식 안 온다고 전화 몇 통이나 했는지 아니? 죄송해요. 아이고 참, 넘어졌대잖아. 너 지금 우리 집에 장난삼아 일하러 다니는 거니? 너 우리 집에 온 뒤로 배달 넣는다고 손님들이 얼마나 성한지 알긴 하냐고. 죄송해요. 너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만둬. 아이고 참. 아, 당신 왜 그래? 아, 강순아 괜찮다. 아줌마가 오늘 저기압이신가 보다. 그리고 너, 내가 이 얘긴 차마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지난번 부동산에 배달 갔다가 받은 음식값 난 네가 깜빡 잊어버린 줄 알고 기다렸어.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끝내 넌... 야? 아 정말 여보 당신 정말 왜 그래? 아 강순이가 음식값 갖고 그러래요? 이 사람? 아니에요. 전 그날 분명히 저 테이블 위에 놓고 왔어요. 정말이에요. 뭐? 아니 그럼 그 돈이 어딜 갔다는 얘기예요? 혹시 들래 너? 아이고, 아이고 참,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아이고 강순아, 아이 미안하다. 엄마, 어떻게 강순이 의심할 수가 있어요? 준이야, 엄마가 강순이 몰라서 그래요? 강순이 제가 어디 봐서 그런 시달래를 보이냐고요?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정말 실망했다고요. 준이야! 뭐라고? 오승준, 그게 정말이야? 아, 그렇다니까. 지금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말도 안 돼. 나 걔네 집에 놀러도 갔었는데? 걔네 집 되게 부자였단 말이야. 아니야.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집 송이 이모 집이었다는 거야. 송 이모 식구도 외출할 때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인 것처럼 감쪽같이 속은 거라니까. 그리고 걔네 아빠가 뭐랬더라? 아, 걔네 아빠 사업 쫄딱 망하고 부도 내서 지금 교도소에 있대. 그래서 그 송이 엄마하고 송이 이모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럼 송이가 나 여태까지 속인 거란 말이야? 여우 같은 기지.
난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전 모르겠어. 너 지금 사는 집 진짜 너네 집 맞아? 너네 아빠 회사 부도내고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혜야, 가방은 내가 줄게. 또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달려가는 거야. 강혜리, 오승준, 니드루 중에 진짜 이 어수봉 감독 먹었다.